다들 뭐 마실래? 저는 아메리카노. 말차 라떼. 나 바닐라. 블루베리 밀크. 나는 90도씨로 예열한 데미타세 과테말라 안티구아 푸시디 로스팅 융두리뷰 1.5온스. 이야! 메뉴 하나 통일해! 누구에게나 취향이 존재하고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저희 팀원들 메뉴 선택. 과테말라 안티. 자기 취향을 아셔서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유행템이다. 남들이 사니까 한번 따라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비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비싼 옷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비싸지면 퀄리티도 높아지고 혹은 그 특정 브랜드의 옷을 소비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으실 텐데 그런 데서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다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 행복하면 장땡 아닌가요? 그런데 또 나는 가성비 옷을 구매하는데 그게 만족감이 온다. 뭔가 싸게 구매 잘하면 역시 세일 때 구매한 게 짱이지. 이러시면 또 그게 현명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 쇼핑, 내 취향이라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옷이 이뻐서, 유행템이라서,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어서, 어떤 이유가 됐던 옷을 사고 행복하고 짜릿하면 그만 아닌가요? 현명한 소비? 아주 좋다. 해도 가자. 아니, 일어나, 일어나. 안녕하세요, 공지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이, 나 공지짜임. 오늘 재밌었어. 나이트 못 먹었어.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해드림. 델트하고. 아, 찾았어. 오늘 촉감이 좋네. 아, 공격한다. 찾았어. 아, 나이트 또 못 먹었어. 하나, 둘, 셋! 세터 수주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옷을 볼 때 뭘 보시나요? 저는 옷을 고를 때 첫 번째로는 컬러, 제 옷장에 있는 옷들과 맞는 컬러인지, 그리고 좀 원색 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를 보긴 해요. 만드는 사람을 좀 알아야 제가 입는 옷에 좀 재밌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옷을 볼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옷을 고를 때 색감을 먼저 보는 편이에요. 나랑 잘 어울리는지부터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핏을 보고 세 번째는 가격을 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활동성 있고 편한 그런 편의성 있는 옷을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브랜드의 역사나 히스토리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후기 또 중요한 거는 먼저 가격이죠. 가격도 중요한데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 저희 핏이라던가 저희 몸에 감기는 그런 느낌.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옷을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옷을 고민하는 편입니다. 개인의 취향은 다 다르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세터 수주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씩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거, 얘는 요거, 얘는 이거 어떻게 하나도 겹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하기가 힘들어요. 제 취향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옷에서 이 포인트가 나의 만족감을 채워줬다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 정답은 없고 현명한 소비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프렌치.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제가 소개한 볼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예뻐요. 이게 제일 예뻐요. 이거 강추. 아예 이게 제일 예쁘지 이게. 너무너무. 왜 이렇게 스킨십이 많아 저 둘은? 비밀이라도 들켰다. 너 나랑 안 사귈 거야? 어. 안녕.